당신과 나만의 비밀님 사연입니다. 강에서 주운 스테인리스 술잔. 저는 몇 년 전 대학을 졸업하고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서 제 친구와 함께 지방도시에서 카페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복고 열풍에 맞춰 레트로 인테리어로 꾸몄고 처음에는 너무 잘 돼서 직원이 부족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매년 여름 경치가 좋은 어느 큰 강의 다리민 노지에서 1박 2일 동안 차박이라는 캠핑을 하며 직원들끼리 회식도 했습니다. 올해는 장마가 계속되며 8월 중순쯤 휴가를 갈 수 있었습니다. 동생 뻘인 남자 아르바이트생 한 명이 휴가 때 따라오겠다고 했고 그렇게 저와 제 친구를 포함해 셋이 출발했습니다. 다슬기가 많기로 유명한 그 강은 다리 밑에 물이 얕고 그늘이 시원해 많은 사람들이 그 다리 밑에서 차박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리 아래에는 강물을 사이에 두고 좌우에 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상하게도 강 오른쪽 다리 밑에서만 사람들이 차박을 했고 강 건너편 왼쪽 다리 밑에서는 차박을 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시끄러울까봐 강 건너편 왼쪽 다리 밑으로 가기로 했는데 다행히 오른쪽 다리 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올여름은 폭우로 홍수가 나서 강물 속 돌이 모두 뒤집혀버렸고 물가엔 벌레도 없어 너무 깨끗한 상태였습니다. 강물이 불어있진 않았지만 불어날 것을 대비해 차를 물가에서 멀리 주차하고 텐트와 타프만 강 근처 물가에 설치했죠. 얕은 강물이 흐르는 다리 기둥 앞에 의자와 테이블을 놓고 시원하게 발을 담그고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다 밤이 되자 다리 위에 가로등이 켜지며 주변이 환하게 밝아졌는데 다리 기둥 앞 강물 속 돌틈에 뭔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강물 밖으로 꺼내보니 제수용 그릇처럼 크고 낡은 스테인리스 술잔이었습니다. 그 술잔 바닥에 제조지 표시도 없는 것으로 보아 수작업으로 만든 것 같이 보였습니다. 다만 그 술잔엔 뾰족한 물건에 찍힌 자국이 많이 있었는데 홍수에 떠내려가면서 생긴 자국이 아니라 누군가 송곳으로 수만 번 찍어 생긴 것 같았습니다. 가끔 그 강이 범람하면 음료수 캔이나 통조림 같은 것이 나왔는데 이번 홍수로 인해 강바닥에 묻힌 물건이 나온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꺼림칙하긴 했지만 카페에서 빈티지 소품으로 써보려고 그 술잔을 챙겼고 강물에 여러 번 씻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서 날씨가 쌀쌀해졌고 아르바이트생에게 날씨가 추우니 텐트 대신 차에서 자라고 하고는 먼저 들어가 자게 했습니다. 저는 새벽 2시까지 친구와 술을 더 마시고 테이블에서 수다를 떨다가 텐트에 들어가 잠을 청했죠. 그렇게 술에 취해 깊은 잠에 빠졌을 때 다리 기둥 뒤에서 두 여자가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물소리를 여자의 웃음소리로 잘못 들은 게 틀림없다고 머릿속으로 계속 반복하며 두려움을 떨쳐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의 소리가 분명했고 두 여자가 강물에 서서 바닥을 내려다보며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다가 기분 나쁘게 웃고 있는 모습이 상상되었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소리에 집중했는데 대화 내용이 조금 소름 끼쳤습니다. 망할년 잘 뒤졌네. 잘 뒤졌어. 망할년 여기서 뒤졌네. 여기서 뒤졌어. 가끔 강에서 밤에 헤드랜턴을 쓰고 다슬기를 줍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강 건너편에 왼쪽 다리 밑에서 차박하는 사람들이 다슬기를 찾다가 강을 건너온 듯 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운전하느라 피곤해서 텐트 밖으로 나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잠시 후 텐트를 향해 첨벙첨벙 걸어오는 발소리가 들렸고 홍수로 깨끗해진 강가에서는 묘하게
비린내가 풍겨오기 시작했습니다. 발소리가 다가올 때마다 불쾌한 비린내가 더욱 짙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여자가 갑자기 텐트문 지퍼를 내리고 불쑥 들어오면 어쩌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테이블과 의자가 놓인 곳에서 발소리가 멈추었고 두 여자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망할 년 여기 있었네. 망할 년 또 재물상 차렸네. 혹시 우리 물건들을 가져가는 게 아닐까 해서 텐트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보니 강물 위에서 다슬기를 줍는 사람들의 헤드랜턴이나 다른 텐트의 불빛은 보지 못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지만 혹시 옆에서 자고 있던 제 친구가 깰까봐 다시 자기로 했는데 곧바로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속에서는 강 주변 마을에 사는 듯한 평범한 옷차림의 할머니가 등장했습니다. 그 할머니가 어제 저녁에 제가 주운 것과 똑같은 스테인리스 술잔을 주셨는데 잔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빈 술잔이라고 그 할머니에게 말하자 할머니는 아무 표정 없이 방울을 세차게 흔들었고 어쩐지 너무 시끄럽다는 생각이 들며 잠에서 깼습니다. 아직 이른 아침이었지만 주변은 밝았고 저는 이 뒤숭숭한 꿈이 길몽인지 흉몽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텐트에서 같이 잔 친구에게 꿈 이야기를 하고 해몽을 부탁했는데 제 친구가 깜짝 놀라며 자기 꿈에도 방울을 흔드는 할머니가 나타나 빈 술잔을 줬다고 했습니다. 저와 제 친구는 이런 일이 세상에 다 있다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텐트에서 나왔죠. 물과 테이블에 상을 차리고 있는데 마침 아르바이트생이 일어나 차에서 나왔고 혹시나 해서 아르바이트생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너 새벽에 텐트에서 나온 적 있어? 아니요. 그럼 혹시 목유병 같은 건 없지? 하늘에 맹세코 차 안에서 계속 잤어요. 그저 새벽에 술이 덜 깨서 그런 것으로 생각하며 밥을 먹었는데 환경감시원이라는 글자가 적힌 조끼를 입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텐트로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리 밑에서 캠핑하시면 안 됩니다. 당장 나가세요. 에이, 건너편에도 캠핑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아, 왜 저희한테만 그러세요? 여기 다리 밑에서 캠핑하는 사람들은 당신들 뿐이에요. 아니, 다리 건너가면 다슬기 줍는 여자 두 명 더 있다니까요. 그쪽 강 건너편엔 아무도 없어요. 거기서 다리 아래로 내려가는 길이 없는데. 에? 새벽에 있었는데 벌써 갔나? 저희도 아침만 먹고 바로 갈게요. 실랑이가 끝나자 환경감시원들이 돌아갔는데 아까 강 건너편에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머뭇거리는 모습에서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 아래였기 때문에 돌아가던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대화 소리가 나직하게 울렸고 의도치 않게 엿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백종날인데 다리 밑에서 굿한대요. 아니요. 무당 할머니 돌아가셔서 굿 못해요. 무당 할머니는 어쩌다 돌아가셨대요. 이번에 굿하다가 홍수 나서 떠내려갔어요. 퇴송상이고 뭐고 싹 다 떠내려갔죠. 여기서 퇴송상이란 굿이 끝나고 상을 치우기 전 굿판에 들어온 여러 잡귀와 잡신에게 주는 재물상입니다. 그 대화를 들으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새벽에 여자들이 웃던 소리가 생각나 다리 기둥 뒤쪽으로 가보았습니다. 다리 기둥 뒤에는 강물이 깊고 물살이 소용돌이 치고 있어 성인 남자들도 다슬기를 줍지 못하는 곳이었습니다. 문득 어젯밤 그 강에서 주운 스테인리스 술잔이 무속인이 쓰던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 강물에 던지고는 서둘러 캠핑 장비를 차에 싣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휴가가 끝난 뒤 친구는 밤마다 빈 술잔을 받고 방울 소리를 듣는 악몽을 반복해서 꿨다고 했는데
그날 텐트 안에서 제가 꾼 꿈과 일치했습니다. 그렇게 친구는 점점 더 살이 빠지더니 카페에 출근하지 않게 되었고 저 혼자서는 카페 영업을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카페는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주변에 귀신이 안 보이더라도 계속 방울 소리가 들리면 신내림을 받으라는 오싹한 말까지 들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저 때문에 신병을 앓게 된 친구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되었고 원인을 찾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유튜브에서 그 강에서 굿하는 영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케이블 TV로 방송됐던 그 영상에서 밤에 하얀 천으로 몸을 묶고 강물 속에서 살풀이 춤을 추는 무당이 있었는데 그 무당의 얼굴이 제가 꿈에서 보았던 방울 흔드는 할머니와 똑같았습니다. 게다가 영상에 잠깐 나왔던 술잔은 그 강에서 주웠던 그 술잔으로 매일 밤 친구가 시달리는 악몽의 원인인 듯 했습니다. 그 술잔을 함부로 주웠다가 그냥 강물에 버리고 온 것이 후회되었습니다. 몇 번이나 더 그 술잔을 찾기 위해 다시 그곳으로 가보았지만 멀리 떠내려간 건지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이 사연을 제보하는 이유는 그 강 어딘가에 아직 그 술잔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차박하는 강에서 스테인리스 술잔을 줍게 되었다면 그 술잔에 술을 가득 채우고 잠시 재를 지내주시길 당부드립니다.